뜨끈한 국밥, 칼칼한 김치찌개, 매콤한 볶음 요리에 들어가는 고기는 어떤 조리법이든지 다양하게 쓰이는 식재료입니다. 그런데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는 고기가 쓰레기 고기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. 좀처럼 믿기 힘들었습니다. 우리는 취재를 위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축산물 시장의 한 상인을 만났습니다. 갑이 작업하고 나면 이름에 없는 옷에도 고기 돼 있다고. 그러면 자기가 그런 칼을 다 해서 작업도 하는 거야. 네. 고기를 또 나오지. 이게 빠지고 있으니까. 네네. 온라인 고기는 또 몸값을 하는 거예요. 가시 고기로 파는 거예요? 상인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. 상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쓰레기 통 속의 소와 돼지의 지방 덩어리. 가까이서 확인해 보니 군데군데 남아있는 살점들이 눈에 띕니다. 이게 뭐예요? 아... 뭐 종이컵에 담배 살점이 남은 지방 덩어리가 버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?